죽전 연구소를 이제 찍어 달라고 그 요구한 그 자체가 이유가 죽전 연구소가 이 장소가 없어지기 때문에가 첫 번째 이제 그 모티베이션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소를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지가 제일 처음엔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구석구석 다녀보기도 하고 숨겨져 있는 건 무엇인지 만들어지고 있는 건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보려고 막 노력을 했었었는데 근데 첫날 촬영을 하다가 이제 여기 구성원들하고 그냥 이렇게 스몰 톡, 뭘 지금 하신 일이 뭐예요? 이걸 왜 하고 계신 거예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로봇가 중요하고 그 자율주행이 중요한데 네이버 랩스 죽전 연구소의 가장 핵심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과 비전과 그런 스피릿, 정신들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한번 찍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와서 그 많은 엔지니어들과 구성원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지금 무언가 계속 새로운 걸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중이시더라고요. 그 창조의 방법이 나는 사진이고 누구는 영화고 누구는 그림인데 이분들은 그것이 어떤 도구며 어떤 기계며 그랬던 것이지 결국 창조하는 것은 똑같은 우리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갖고 되게 엔지니어들도 결국은 창조를 하는 아티스트구나라고 느껴져갖고 그런 어떤 그런 공통점이 느껴져서 되게 반가웠었어요. 정확한 명확한 어떤 그림이 있던 곳에 와서 그 퍼즐을 맞춰간 게 아니고 퍼즐 조각 자체를 만들어 나간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주는 그 의미가 여기 있는 엔지니어들한테는 절대 잊지 못할 공간?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해도 아, 옛날에 우리가 거기서 시작을 했었지. 그런 곳, 추억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